경기도 안성시 한 폐교에서 5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. 5일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속 이승현 54 시설관리 주무관은 지난 1일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센터장인 A 과장이 불러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의 한 폐교에 갔다. 당시 안성경찰서 정보관 1명, 안성시청 소속 심리상담사 2명이 동행했다고 한다. 그러나 이승원 주무관은 다음날 오전 11시쯤 이 폐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이 주무관이 남긴 유서에는 내가 사라지면 당신들, 센터 직원들, 탓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. 한 센터 직원은 매체에 이 주무관이 A 과장을 만난 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못하고 떨었다라고 설명했다. 이 주무관의 친형은 상담은 내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겁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서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심이 발생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. 알고 보니 직장 동료들은 오랜 시간 이 주무관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왔고 이 주무관이 상사인 A 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 과장은 흔한 면담마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 이 주무관이 A 과장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왜 과장님은 안 들으려고 귀를 닫으십니까? 라는 메시지가 있었다. 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이 주무관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. 지난 8월과 9월에는 11차례 병가와 병조퇴를 냈다고 한다. 도혜민 에디터, 하이민, 두의 퍼프포스트, 케이안.